우리가 이제 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이 뭐냐를 제가 지금 8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독한 약이다, 중독된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한다 하는데 정신과 약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오히려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사서 먹는 약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한 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사서 먹는 약들도 장기간 먹으면 위에 별로 안 좋다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 정신과 약이 우리가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그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장기간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독이 없고,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약을 먹다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우리가 막 못 견뎌서 다시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중독이잖아요. 내성이 생겨서 같은 양을 먹으면 약이 안 듣고 약을 계속 높여서 먹어야 되는, 우리 가장 대표적인 양을 높여 먹어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수면제 같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제 같은 거 나중에 장기 복용은 하지 마라. 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자꾸 양을 높여 가야 돼요. 이런 내성이 생긴다든지. 근데 정신과 약은 이 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먹는다 해서 처음 먹을 때의 양을 이만큼 먹었는데 계속 먹다가 보면은 보통 상당수 약들은 처음 먹었을 때 이 효과를 내려 하면 이후에는 두 배 먹어야 되고 세 배 먹어야지 효과가 나거든요. 근데 정신과 약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 먹을 때에 비해서 쭉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이 효과가 그대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이 없다. 근데 오히려 뭐 같은 양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다수가 경험하는 거지만 처음 활성기 때는 약을 세게 쓰는 거지만 나중에 활성기 증상이 가라앉고 나면 약은 최소화해서 항상 최소 유지 용량으로 가는 거거든요. 약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먹어도 되니까 그런 것인데 아무튼 내성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약을 끊었을 때 막 안 먹고 못 배기고 이런 거 없다 하는 거죠. 우리 당장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에만 해도 끊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먹다가 이제 약이 인체에서 떨어지면 내 몸이 그 물질이 인체에서 떨어지면 내 몸이 그 물질을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되면 담배도 다시 또 피워야 되고 일정 시간이 되면 술도 다시 마셔야 되고 중독이 된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정신과 약 같은 경우에 차라리 정신과 약이 그러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환자들이 약 먹기가 수월하겠죠. 약을 먹었는데 약효의 지속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12시간이다. 아니면 하루에 한번 먹는 약이면 24시간이다. 24시간 지났더니 약 안 먹으니까 뭐 몸이 막 덜덜 떨린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약을 찾아 먹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몇 년을 약을 먹던 환자들도 약 딱 끊어도 다음 날부터 뭐 약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중독 내성이 없다. 중독성이 없다. 거기에다가 또 장기간에 아무런 손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장기간에 아무런 손상이 없다. 그래서 이 약이 안전한 약이다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먹어도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위장을 버린다든지 심장을 버린다든지 간이 손상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앞에 이야기했던 여러 부작용 중에서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예요. 딴 부작용은 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니까 괜찮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가지가 하나가 몸에 살이 찌는 거, 체중 증가. 이게 이제 당사자들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또 하나가 몸이 축축 늘어지는 거, 진정작용.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다른 참 마땅한 방법이 없죠. 살찌는 거는 결국은 하나는 우리 뭐 흔히 하는 다이어트 방법하고 똑같죠. 한 가지는 그냥 식단 조절. 그래서 가급적 양을 많이 먹어도 저칼로리여서 살이 안 찌는 쪽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또 특히 식단 조절할 때 우리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건강 관리하고 똑같아요. 일반적인 건강 관리에서도 우리가 몸에 좋으려 하면은 뭐 야채라든지 또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먹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이 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어찌 됐건 탄수화물이
적은 음식을 먹으십시오. 이런 일반적인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식단 관리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식단을 관리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운동하는 거. 무조건 정답은 답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지 체중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살찌는 것만 막아줄 뿐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병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두 가지. 하나가 종교이고 하나가 운동입니다. 운동 많이 하는 애들은 무조건 좋아져요. 운동 많이 하는 애들은. 운동을. 그래서 가장 기본이 하루 한 시간 산책하는 거예요. 하루 한 시간 정도 산책하는 당사자들은 많아요. 기본적으로 좋은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산책하는 거 좋은 생활 습관이고 좀 더 본인이 의욕이 난다면 우리가 헬스장에 등록해서 하루 한 시간씩 헬스장 가서 운동한다.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운동하는 곳에 등록해서 뭐 요가도 좋아요. 에어로빅도 좋고 요가도 좋고 또는 뭐 태권도, 유도 뭐 별의별 이 운동하는 도장들에 등록해서 본격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아무튼 정신과 약물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약물 치료의 목적은 항상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증상 억제. 그러니까 증상이 올라왔을 때 증상을 눌러주는 거. 이게 우리가 활성기 때에 약을 먹는 이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기가 지나서 이제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약 먹어야 되느냐. 그때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방약으로 먹는 것이다. 자, 항정신병 약물은 질병의 안정기에 재발의 위험성을 매년 30%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유지 치료 없이는, 그러니까 환자들의 50에서 70%가 1년 이내에 약 끊으면 1년 이내에 50%에서 70%가 재발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2년 이내에 거의 90%가 재발합니다. 이야기예요. 자, 요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던 그 세 권의 책 중에 조현병 치료 실무지침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잠깐 읽어 보자면 비록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의 결과로서 재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지만 약 한 열에 두세 명 정도는 그러니까 특별히 약 잘 먹고 해도 재발한다 하는 거예요. 이 병이 재발이 항상 언제나 재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 재발의 가장 흔한 요인은 항정신병 약물 비준수 내지는 비복용 내지는 비순응이라고 하는 이 약을 안 먹어서 재발하는 게 가장 많다. 그 다음에 물질 사용 때문에 그리고 물질 사용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한 게 알코올, 술,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뭐 어쩌다가 술을 한 번씩 마시는 건 관계가 없는데 거의 매일처럼 마신다.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스트레스적인 생활 사건이다. 자, 넘어갑니다. 약물의 복용 기간은 장기 복용. 이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무조건 쭉 오래 먹어야 된다. 최소로 먹으라는 게 2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정이 보면 2년 동안 먹고 뭐 학교를 잘 다녔다, 직장을 잘 다녔다 해도 다녀갑시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최소 2년, 책에 보면 하여튼 최소 2년이라고 되어 있고 2년에서 5년 정도 또는 그 이상이다. 아무튼 장기 복용이다. 그래 보통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책에도 보면 그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 한번 발병하면 2년, 재발했다. 한번 그런데 재발했다. 그러면 기본 5년.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재발, 또 발병했다. 그러면 무조건 평생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지침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오랫동안 먹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약효와 부작용의 문제인데 모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약, 좋은 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약물의 최적 용량은, 좋은 약,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최적 용량은 최대의 치료 효과와 최소의 부작용을 가져오는 용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마다 어떤 약이 내한테 잘 맞느냐라고 할 때 약효는 좋고 치료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적고 요게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부분을 몰라서 우리가 흔히 약을 끊는데 이게 무지 중요해요. 약효와 부작용의 출현 시기 및 소멸 시기죠. 약효는 하여튼 서서히 나타나요. 서서히 나타나서 한 열흘 정도 되면은 약효가 한 열흘 정도쯤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2주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처방하고 의사들이 최소한 지켜봐야 되는 게 일단 한 2주는 지켜봐야 되죠. 2주 동안은 약 먹어도 티도 안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2주 지나서 이제 약효가 서서히 더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보통 한 달, 두 달. 그래서 의사들이 보통 약 같은 거 바꾸고 나면 기본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두 달에서 세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지켜봐야 이제 약이 원하는 만큼 이제 약효가 나는지가 올라가거든요. 두 달에 세 달 정도 지켜봐야 되고 내지는 그 이상 지켜봐야 돼요. 약효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두세 달 정도 가야 본격적으로 약효가 나타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고 하면 약효도 증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게 증상이 잡히는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빨리 잡히는 증상도 있고 천천히 잡히는 증상도 있는데 가장 빨리 잡히는 게 제가 볼 때는 와해된 행동, 와해된 언어예요. 아까 그 실실 웃는다 했잖아요. 애가 실실 웃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실리 스마일이라 그래요. 바보 같은 웃음이라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이 희죽희죽 웃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 와해된 행동의 한 가지 예인데 이 와해되었다 하는 건 무너진 거죠. 무너졌다. 뭐냐, 뇌의 논리적인 사고작용이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작용이 무너지니까 말 같은 거를 하더라도 말이 조리 있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나왔다가 저 말이 나왔다가 뒤죽박죽으로 막 그러니까 횡설수설하는 식으로 나와서 옆에서 사람이 듣고 있자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저 말을 하고 있지 하고 이렇게 감을 못 잡는 주제 파악을 하기가 힘든 메시지 파악을 하기가 힘든 방식으로 말이 나오죠. 말이 뒤죽박죽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행동이 영 상황하고 안 맞는 엉뚱한 행동들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인데 이거는 한 2주 되면은 직방으로 잡혀요. 2주 되면은 약 먹은 지 2주만 되면은 그 모습이 싹 꼰대간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미쳐서 완전히 우리 그러니까 이 와해된 행동, 와해된 언어라고 하는 걸 제일 이해하기 쉽기가 요새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기가 힘든데 제 나이쯤 된 사람들은 어릴 때에 동네라든지 길에서 숱하게 봤거든요. 뭐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꼬꼬꼬 막 춤추면서 다니고 뭐 이런 장면들 나오는 게 다 그게 와해된 행동이거든요. 길에 보면 막 청결부터 안 되잖아요. 뭐 옷이 그냥 한여름에 막 이상한 그냥 겨울옷 뭐 잠바 같은 거 걸치고 뭐 청결 유지도 안 되고 막 거기에다가 뭐 진짜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이제 와해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서 봤던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게 와해된 행동이에요. 근데 희한한 그거는 약 들어가면 2주면 잡힌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짱해져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대화가 안 되고 완전히 미쳐서 넋이 나가고 정신이 나가고 저 완전 돌았다. 저 근데 약 먹으면 2주면 깔끔하게 돌아와요. 깔끔하게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이쪽 병이 보면은 겉보기에 막 엄청 심해 보이면 오히려 약 먹으면 빨리 잡혀요. 잘 잡히고. 근데 겉보기에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말도 멀쩡하니 잘하고 밖에 초신초세도 멀쩡하게 잘하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으로 문제 있는 거. 예를 들어 지 혼자 어떤 망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게 아주 오래 가요. 은근하게 오래 가요. 그래서
약이 잡히는 걸로 보자면 와해된 행동, 와해된 언어는 2주 만에 잡히니까 한 달만 입원시켰다가 사람을 퇴원시키면 완전히 사람이 제정신 다 돌아온 거예요. 그게 제일 빨리 잡히고 그 다음에 잡히는 게 제가 볼 때 이거는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환청도 비교적 빨리 잡히는 편이에요. 잡히는 사람은 빨리 잡혀요. 한 달 정도면 환청 제가 볼 때 잡혀요. 약 먹고 한 달 이내에 잡히는데 그 환청이 약으로 잡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환청 듣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7명 내지 8명은 약으로 잡혀요. 그런데 2명에서 3명은 약을 아무리 세게 높여도 안 잡혀요. 1년을 먹어도 10년을 먹어도 약만으로 안 잡히는 환청도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환청도 비교적 약으로 잘 잡히는데 또 빨리 잡히는데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떤 충동적인 행동하는 거 라든지 어떤 화내는 거라든지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막 하는 그런 문제도 제가 볼 때 비교적 잘 잡혀요. 한 2, 3개월이나 이래 되면은 잡히거든요. 잘 잡히는데 가장 늦게까지 안 잡히는 게 망상. 망상은 보통 망상 약이 들어가서 망상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 적어도 한 넉 달 정도 지나야 망상이 잡힌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넉 달은 지나야 이제 약 먹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망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넉 달 지나도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망상은 약으로만 안 잡히는 경우가 매우 허다해요. 약으로만 안 잡히는 경우가 매우 허다해요. 다만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게 뭐냐면 망상이 있을 때에는 약을 안 먹을 때에는 지 망상을 근거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망상에서 윗집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으면 윗집에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윗집 사람하고 싸우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이 망상을 가지고 실제로 현실 장면에서 그 망상에 입각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약을 먹게 되면은 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안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가 말 안 하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는 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내가 해봐야 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의사한테도 할 필요 없고 가족한테도 할 필요 없고 친구들한테도 할 필요 없고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 저 사람은 내 말을 믿어줄 것 같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자기 망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을 딱 보니까 아, 저 사람도 나를 안 믿네 하면 또 딱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판단이 된다는 거죠. 약을 먹어주게 되면은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 장면인가 안 해야 되는 장면인가 하는 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정상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그런데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망상은 약으로 뿌리 뽑히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매우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뿌리 뽑히지 않는 경우가. 뭐 이건 평생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사실은 평생 가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 망상을 그러면 이제 약으로만 뿌리가 안 뽑히니까 플러스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담을 해서도 뿌리가 안 뽑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망상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망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망상이 있으니까 어찌됐건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골치가 좀 아프고요. 잘 안 되는 문제를 뿌리를 뽑으려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세상살이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 지가 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말거나 간에 그걸로 해서 지가 직업을 바꾸겠다 한다든지 그걸로 해서 뭐 대인관계가 자꾸 엉망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지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그걸로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속 편하다 하는 거예요. 망상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약효가 증상에 따라서
약효가 나타나는 시기도 다릅니다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약을 먹고 자, 한 열흘 정도 되면서부터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2주, 한 달 쭉 해서 약효가 나타나는데 그 약효가 처음 나타날 때는 약효는 서서히 나타나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돼야, 3개월, 4개월 정도가 돼야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효는 그렇게 천천히 나타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부작용은 바로 나타나요. 부작용은 먹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한 시간 만에 나타나요. 근긴장증 같은 경우는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은 또 갑자기 내가 팔을 들라는데 이 팔이 꼼짝을 안 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약을 먹었는데 지금 팔을 들라는데 팔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팔이. 이런 경험들 이렇게 돼서 이제 근긴장증은 이렇게 바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부작용은 바로 나타나서 처음에가 부작용이 심하다 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 처음 한 달, 특히나 주체 외로게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막 엄청 심하잖아요. 처음에 별의별 이게 초기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많은 종류의 부작용을 막 번갈아 막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되면은 이제 차차 없어지고 이런 종좌불능증이라든지 진전 정도 남아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라지는 건데, 처음에는 여러 종류의 부작용을 한꺼번에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부작용이 처음에 심하죠. 그러다가 이 부작용은 처음 한두 달 사이에 심하다가 한 석 달 정도 되면, 석 달, 넉 달 되면 차차 사라져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거의 못 느낄 정도로. 한 6개월쯤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부작용은 거의 다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다만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작용은 진정작용,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체중 증가, 이런 문제가 이제 이후에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진정작용이 남아있을 때에 견딜 수 있으면 견디고, 또는 생활 패턴을 거기에 맞추고, 무슨 말이냐면 오전에가 몽롱해서 못 움직이겠으면 오후부터 움직이는 생활로 패턴을 잡으면 되고, 오후하고 저녁에 움직이고 오전에 늦게까지 자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여튼 자기가 생활 패턴을 바꾸거나 해서 거기에 그 생활로 적응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데 직장 관계라든지가 정 안 되면 이 진정작용 때문에 약을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데, 그때 되면 참 그렇게 되면 골치가 좀 아프죠. 특히나 클로자핀 먹는 환자들. 클로자핀이 약효가 탁월하기 때문에 환청이라든지 다른 문제로 안 잡히던 게 클로자핀 먹고 잡히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자기한테는 클로자핀밖에 없는데 지금 딴 약으로 바꿔봐야, 바꾸면 다시 증상이 올라오는데 클로자핀 먹으니까 진정작용이 심해서 여왕 자꾸 몸이 처진다, 직장 생활을 못하겠다, 이럴 때 이게 참 골치가 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인데, 어찌됐건 이 부작용은 먹고 한 6개월쯤 지나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약 먹을 때는 일단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죠. 자, 약을 먹었는데 의사가 약을 바꾸자 해서 바꿨는데 지금 이 약을 바꿨더니 바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 아, 당연히 바로 효과가 없죠. 처음 한 달 안에는 효과 없어요. 바꾼 약이 효과를 내려고 하면 적어도 한 달 지나서 한 달, 두 달 돼야 되고, 제대로 효과가 나려면 석 달, 넉 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의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약을 새로 바꿨는데 보호자분들이 이 약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애가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면 의사들이 좀 기다려봅시다, 기다려봅시다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두 달 정도까지는 기다려요. 그랬다가 조금 이제 의사의 판단이 좀 빠르면 한 두 달쯤 지났는데도 약효가 없는 것 같다? 그럼 이 약이 안 맞는 거 아닌가 해서 한 두 달째쯤 약을 바꾸는 의사들이 있고요. 그때에도 좀 더 지켜봅시다 해서 한 석 달, 넉 달까지 지켜보는 의사도 있어요. 보통 한 약 바꾸면 한 두 달 정도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자, 약을 처음 먹을 때는 이렇게 이제 무조건 시간을 두고 약효가 나타나고 부작용은 줄어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요 이야기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약을 끊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시켰다. 아, 퇴원시키면 요새 약이 좋아서 특히나 초발의 경우에는
입원시켜다 퇴원시키면 아가 말짱해요. 병 다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아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내가 이제 다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보호자분들 옆에서 보니까 이제 병 다 나은 것 같고 그러면 약 끊어도 안 되겠나 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교육할 때 그 비유를 그렇게 했잖아요. 안경 벗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짱해 보이는 게 시력이 떨어졌던 사람이 안경을 끼니까 세상이 똑바로 보이잖아요. 또 이거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나 보다 싶어서 안경 벗으면 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약 먹고 있어서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제가 그 비유했잖아요. 제가 고혈압으로서 고혈압 약을 지난 한 적어도 한 3년 이상 지금 약을 먹었거든요. 3년 이상 약을 먹는 시기에 제가 혈압이 원래 80에서 120이 정상이어야 되는 정상이라 하는데 80에서 120이 아니고 80에 한 90이나 100부터 시작해서 150 내지 16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지난 3년을 꾸준히 먹었더니 다행히 최근에 와서 제 혈압이 80에서 120이에요. 혈압이 계속 고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있으니까 80에서 120이면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혈압 정상이라고 이제 내가 혈압 정상인데 내가 왜 약 먹어야지 돼 하고 약을 끊을 거냐는 거죠. 약을 계속 먹어주니까 80에서 120으로 간신히 약의 힘으로 정상 수치로 돌아와 있는 건데 내가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고 약 끊으면 당장 다시 150, 160 되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지금 증상이 약을 지난 몇 달간 꾸준히 약을 먹어줘서 증상이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증상이 없는데 내가 왜 약 먹어야 돼? 내 이제 다 나은 거 아니야?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약이 들어가서 지금 딱 눌러주니까 증상이 안 올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약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요. 자, 그런데 한 서너 달 지나서 그러니까 퇴원하고 한 두세 달 있다가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약 먹는 거 귀찮기만 하고 약 먹으면 내가 꼭 환자인 것 같고 약만 안 먹으면 나는 정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약 끊겠다고 끊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끊는 환자들이. 끊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그거를 제가 요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그림으로. 그래, 그거를 끊으면 약은 몸에 그대로 들어있어서 약을 끊어도 다음날부터 끊은 표가 바로 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한 달 내지 두 달, 내지 세 달까지. 약을 지금 안 먹어도 계속 약 먹고 있는 것처럼 이 효과가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 한 달 지나면 빠지기 시작해서 한 달 반, 두 달쯤 지나면 빠지기 시작해서 한 석 달쯤 보통 이 몸에 들어가 있던 약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데 한 석 달 정도 걸려요.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짱해 보이던 애가 또 그 다음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약효는 이렇게 빠지는데 부작용은 약효는 서서히 빠지는데 부작용은 약을 딱 떼고 나면 다음 날이면 바로 부작용이 없어져요. 몸이 그렇게 축축 처지고 아까 진정작용처럼 막 졸립고 힘이 없고 하던 게 하루 이틀만 약 안 먹으면 몸이 가뿐해요. 이제 그렇게 몸에 그냥 완전히 납덩이처럼 뭐 하나 늘 하루 종일 갔다가 무슨 배낭에 넣고 갔다 생활하는 것처럼 몸이 축축 처지고 힘들고 했었는데 약 떼면 하루 이틀만 지나면 몸이 가뿐하니까 환자가 얼마나 살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떼고 나면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보면 아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약효는 그대로 유지되는데다가 부작용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는 날아갈 듯한 거죠. 훨씬 더 애 표정도 좋아지고 말도 잘하고 주의 집중도 잘하고 뭐 훨씬 더 모든 게 다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착각을 하는 거고 아 야가 이제 진짜 병 다 나은 모양이다.
또 본인도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고, 아, 나 진짜 병 다 나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작용은 바로 약 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해 부작용이 바로 없어지기 시작해서 며칠만 지나면 깜쪽같이 부작용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약 효능 유지되고 부작용은 없고 그러니까 생활하기 좋죠. 근데 빨리 다시 조짐이 나타나는 애들이 한 달 지나면 애들이 이상하게 좀 모습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두 달, 세 달, 그 보통 보면 한 두 달이나 석 달, 석 달이나 넉 달 지나면 애가 막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재발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오래 못 가요. 약 되면 한 서너 달이면 보통 재발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1년 안에 그래서 재발하는 비율이 50에서 70%. 2년 안에 재발하는 비율이 90%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뗀다는 것은 뒤에 이제 단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텐데 이런 준비가 되어 있기 전에 약을 뗀다는 것은 무조건 재발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약효와 부작용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몰라서 약을 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약효는 서서히 나타났다가 나중에 사라질 때도 약을 끊으면 사라질 때도 서서히 없어지는 거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고 부작용은 바로 나타났다가 약을 뗄 때에도 바로 없어진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차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읽고 지나만 갈게요. 약효와 부작용의 출현 시기와 소멸 시기에 대한 미국 정신의학회의 설명.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세 권의 책 중에 조현병 치료 실무 지침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정리할 겸 읽어드릴게요. 활성기 시기의 항정신병 약물의 최적 용량을 결정하는 이런 치료 개시와 완전한 치료적 반응 사이에 항상 시간 지연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복잡해진다. 어렵게 쓰여 있지만 쉽게 말해서 그 말이죠. 약 먹고 한참 지나야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환자는 최초 반응을 보이기 위해 2주에서 4주가 걸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한 또는 최적의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6개월 시점이나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여기서 6개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망상에까지 작용하려면 망상은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약을 먹었더니 아 야가 망상이 좀 줄었구나 싶으려면 적어도 4개월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지는 한 6개월 지나야 이게 그나마 망상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싶지 망상은 그렇게 빨리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당수의 경우에 약만으로는 망상 없애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망상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이 부작용. 일부 공통적인 초기 부작용은 예로서 진정작용, 기립성 저혈압, 심한 근긴장증 또는 오심은 대체로 치료의 첫 수일 또는 수주 후에는 개선되거나 해결될 것이며 여기에 진정작용이 첫 수일 또는 수주 후에는 개선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처음 약 먹으면 사람이 뻗어요. 못 일어나요. 하루 이틀을 그냥 침대에 그냥 누워있어요. 가끔 우리 보호자분들 중에는 애들 약을 먹어보는 보호자분들이 있거든요. 이 약 먹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 먹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주말 끼고 드셔야 돼요. 한 2, 3일 여유 두시고 왜냐하면 약 먹고 나면 한 이틀 그냥 완전히 뻗는 수가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사실은 진정작용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약 먹으면 한 이틀 힘 못 차려 계속 자고 계속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이게 진정작용이 심한데 우리 인체의 적응력이 또한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한 약을 처음에 먹으면 애들 완전히 뻗을 정도가 되는데 며칠 지나면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거기에서 다시 이제 그걸 견뎌내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작용은 빨리 해결된다는 것이지 이때 이야기하는 진정작용이 빨리 해결된다는 거고 하고 제가 나중에 대해서도 끝끝내 고민스러운 게 진정작용과 그 체중 증가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차만
참아내거나 이러한 단기적인 부작용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환자를 격려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의사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치료라는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족들이라든지 본인 당사자 본인이라든지가 다 약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잘 설명을 듣고 하면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초발일 때에도 집에서도 약 먹고 얼마든지 잘 지나갈 수 있죠. 굳이 입원 안 시켜도 약만 먹는다면 병원에 꼭히 입원 안 시키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흔히 보면은 약 먹고 한 2주 정도 동안이 아주 험악하거든요. 부작용 때문에 완전히 환자가 뭐 이게 손을 못 드는 근육 경직이 와서 몸을 못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 축축 처지는 것부터 혀가 입으로 막 침이 질질 흘러나오거든요. 이게 턱이 안 다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모습이 정말로 너무나 처참한 발이 안 들려서 발을 이렇게 끌고 다니거든요. 발을 못 들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약 먹으면 환자들이 완전히 그냥 뻗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가 되니까 그 한 2주 정도 될 때 그 모습을 부모님들이나가 보게 되면은 너무나 마음 아파서 거기에다 자칫하면은 교육 제대로 안 받으면 오해하잖아요. 이야, 이거 이 약 먹였다가는 아, 죽이겠다 싶으니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무조건 입원시키십시오 하는 이유 중에는 또 입원시키면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첫 2주 동안은 면회도 안 시켜줬거든요. 그게 그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면회를 안 시킨 거죠. 첫 2주 정도를 아주 처참하게 험악하게 그 약 심한 약물 부작용을 당사자들이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작용이 현저한 정좌불능증과 파킨슨 증상은 장기적인 치료에도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정좌불능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도 상담실에서 많이 보거든요. 퇴원시켜가지고 환자 퇴원시켜서 데려와서 상담을 할 때 상당수 환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못 앉아 있거든요. 그럼 못 앉아 있으면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해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실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저 밖에 홀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도저히 이게 그러니까 근육이 가만히 몸이 가만히 있으면 뭔가 모르게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시기에 한 서너 달 때 심하지 그렇게 심하게 보였던 환자들도 지나고 나면 한 5개월, 6개월째 되면 그런 모습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파킨슨 증상이라고 하는 거 아마 TD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약물 교육의 내용이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앞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은 너무 지금 이렇게 거꾸로 된 U자 형태로 약효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정 용량을 먹을 때 약효가 가장 잘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커브를 보인다. 약을 너무 적게 먹어도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을 더 세게 먹으면 일정 용량 이상으로 더 세게 먹으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약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환자들 중에는 자기가 빨리 병이 낫고 싶어서 의사가 처방한 약을 한꺼번에 두 봉씩 뭐 이렇게 더 양을 많이 먹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빨리 병을 나을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약효라고 하는 거는 더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더 먹으면 그때부터 약효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요 적정 범위가 있는데 요게 크로마틴 상응량으로 요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러니까 활성기 때에 우리가 가장 잘 나오는 게 300에서 600ml다. 크로르프로마틴이라는 약을. 이게 크로르프로마틴이라고 하는 약이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약의 약효를 우리가 요 약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게 적정하냐 하는 거는 크로르프로마틴 상응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하여튼 친절해서 제가 조현병의 모든 것 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책 세 권 중에 있잖아요. 토리가 쓴 책. 조현병의 모든 것에도 보면은 약들의 그
최적 용량이 어느 정도인가, 활성기 때의 최적 용량, 그 다음에 안정기 때의 최적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상세하게 대표적인 약들은 쭉 설명을 해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사라이 열쇠에 제가 글 올려놨습니다. 하는 그 조현병 치료 실무지침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거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약들에 대해서 최적 용량이 어떤지를 쭉 도표로 해서 쭉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최적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활성기 때는 최적 용량이 좀 더 높은 것이고요. 그러다 안정기 때 되면은 이 최적 용량이 좀 더 적게 먹는 게 최적 용량이죠. 그렇게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최적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부분은 읽어볼게요. 항정신병 약물의 최적 용량은 유전적 요인, 내장의 약 흡수 차이, 약이 혈내장벽을 넘어 뇌로 들어가는 능력의 차이, 그 밖의 밝혀지지 않는 여러 요인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한 연구에 따르면 40배까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죠. 약을 지금 몇 미리 먹느냐를 가지고 주변에 딴 사람하고 서로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을 뭐 더 쉽게는 네 약 몇 알 먹나, 한 알 먹나, 두 알 먹나 해서 약을 내가 알수를 적게 먹으면 아 내가 나는 좀 병이 덜 심하고 나보다 약 많이 먹느나 자는 병이 좀 심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뭐하고 비유하면 딱 생각하기 좋으냐면 술. 주량 우리 엄청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소주 한 잔만 마시면 뻗는 사람 있어요. 소주 한 잔 마시고 바로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량이 진짜 약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애초에 술을 입에 못 대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뭐 완전히 뭐 소주 뭐 열 병도 그냥 마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 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흡수되고 하는 정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를 못한다는 게 각자에게 맞는 용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렇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주량도 일반적으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주량이 세요. 일반적 평균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덩치가 크니까. 그만큼 흡수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도 일반적으로 보면 남녀간에 보자면 그러니까 남녀만의 덩치에 비례하죠. 덩치가 크면 약의 용량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덩치가 줄어들면 약의 용량도 좀 덜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약의 용량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여자는 조금 더 적게 들어가도 될 거고 이런 몸에 흡수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아무튼 이 약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차가 매우 많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환자와 자 약은 개인차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 따라서도 잘 듣는 약이 달라요. 이게 달라요. 희한하게도 약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와 가족은 치료 과정을 계속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뭔 말이냐면 지금 언제 어떤 약을 먹고 있다. 그 약을 몇 밀리 먹고 있다. 그랬더니 어떻더라. 부작용은 이러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이러이런 증상은 어떻게 없어졌다. 하여튼 약에 대해서 모든 약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 과정을 세세하게 우리가 일기 쓰듯이 기록하는 게 좋은데 매일매일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기록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어떤 특이점이 있을 때 기록하든지 간에 기록 노트를 만들어가는 거는 매우 필수적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어떨 때 도움받느냐 하면 나중에 재발했을 때 어떤 약을 쓸 거냐 이게 약이 참 희한한 게 이렇거든요. 한 번 썼는데 이 약이 그냥 그대로 평생 쫙 가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도 약이 잘 들었는데 한 4, 5년 가니까 잘 듣던 약이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이 약이 안 들어서 재발하는 거니까 약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이 약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약을 바꾸는데 옛날에 먹었던 그 약 먹을 때 얘가 상태가 참 좋았었다 하면 다시 또
이 지난 시점이 돼서 옛날에 잘 들었던 약을 다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듣는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잘 들었던 약은 지금도 잘 들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기록해 두게 되면은 그런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실정에 이렇죠. 의사들한테 내가 노트 이만큼 기록했는 걸 다 보여주고 하면 의사들이 다 읽을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노트를 잘 기록해 두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이나가 또는 경우에 또 당사자도 자기가 정신이 말짱할 때는 그 기록들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압축해서 아 이렇구나 판단을 해서 그때 이 약이 잘 들었으니까 지금 이 약을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의사 면담을 할 때 그렇게 의사한테 한번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약을 쓰면 어떨까. 당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중간중간에 쫙 해서 기록을 해두면 자기가 분석을 해서 미리 부모한테 다 이야기해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음에 재발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조치를 해줘. 이렇게 이제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약물 수능과 약물 비수능의 문제인데요. 앞에도 이야기했죠.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1년 내 재발이 50에서 70%, 2년 내 재발이 90%입니다. 자, 이게 조현병 치료 실무지침이라고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낸 그 책에 기록이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국내의 한 연구, 5년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자, 이 병원, 우리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퇴원했는 환자를 5년 뒤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지난 5년간 기간 사이에 응답자의 92%가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적이 있다. 약물을 중간에 약 먹다가 안 먹는 게 얼마나 빈번하냐 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수치죠. 32%는 현재 약물 복용을 하지 않고 있다. 10명 중에 3명은 약 안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5년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약물 복용 중인 환자의 27%는 약물 복용을 중단할 거라고 응답했다. 10명 중에 3명은 지금 약 먹고 있지만 저 하여튼 약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약 끊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안 먹는 게 지금 얼마만큼 빈번한 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경우에 당사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세 번, 네 번 재발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약 안 먹으니까 재발하는구나. 해서 약은 어찌됐건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약물 교육을 하는 이유도 그렇죠. 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약을 챙겨 먹으십시오. 약 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 때문에 괴로우면, 약물 부작용이 괴롭거나 뭐 때문에 괴로우면 의사하고 상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책 찾아 읽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음가짐과 약효와의 관계인데요. 여기에는 위약효과, 감사의 효과 등등 이런 위약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밀가루만 먹어도 우리가 플라시보라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약을 신약을 개발해서 이 약이 효과가 있나 없나 하는 거는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하면 가짜 약을 줘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죠. 이 약하고 색깔도 똑같고 생긴 게 똑같은 가짜 약을 만들어요. 근데 밀가루거든요. 그래서 실험 두 집단으로 나눠요. 한 집단한테는 진짜 약을 주고 한 집단한테는 가짜 약을 주고 계속 매일처럼 복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6개월 정도 연구한 다음 6개월 정도 연구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위약을 먹은 가짜 약을 먹은 사람보다는 효과가 더 높아야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가 똑같으면 효과 없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방금 그럼 가짜 약은 뭐냐? 가짜 약 먹어도 효과가 있다니까요. 가짜 약을 밀가루를 이걸 네 이거 먹으면 네 병의 증상이 좋아진다, 병 낫는다 하고 줘도 실제로 병이 낫는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위약 효과라 하는 거예요. 가짜 약도 한 20% 30% 정도 약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약 효과가 있고 또 그 감사의 효과. 똑같은 약이라도 불평불만을 하면서 억지로 먹을 때와 정말로 이 약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때 약효가 다르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 위약 효과 보면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걸 내가 약이라고 믿고 먹으면 약효가 나는 것처럼 더더욱 이 약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정말로 이 약이
감사한 마음을 먹고 이 약이 나한테 이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좋아질 거야 하면서 이 약을 먹으면 약이 더 효과를 많이 발휘한다는 거예요. 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의 그러니까 심리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작용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양을 먹어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약효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에 대한 신뢰 이런 것 의사를 내가 좋아하고 믿고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주는 약은 먹으면 약효가 더 잘 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의사한테 받아 먹는 약보다. 그래서 이 주치의와 관계가 좋은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치의는 어찌됐거나 당사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주치의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플러스해서 당사자 본인도 그 의사를 좋아하고 또 가족들도 그 의사를 좋아하면 더더욱 좋겠죠. 어찌됐건 당사자가 선택할 거냐 가족이 좋은 의사한테 가족이 좋아하는 의사한테 데려갈 거냐 지가 좋아하는 의사한테 갈 거냐는 거에 있어서 지가 좋아하는 의사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국내 한 연구를 보면 약물 복용 중인 환자의 56%가 약을 억지로 먹고 있더라. 뭐 이런 연구도 있고.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을 안 먹으려고 억지로 먹고 하는 게 전부 다 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고 나면 이 약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약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약이 없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조현병의 경우에. 약이 없으면, 왜냐하면 상담도 약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게 좀 해도 나중에 다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약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약을 먹는다는 게 땅을 다지는 거예요. 땅,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다지어서 약을 먹는 가운데에 다른 작업을 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그 작업이 효과가 먹히기 시작합니다. 약은 필수적입니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필수적인 약물 교육의 내용에서 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독한 약이다 중독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의 목적은 증상 억제 및 재발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첨가할 건 치료제가 아닙니다. 약만 꾸준히 먹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증상이 못 올라오게 막아주고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약으로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물 복용의 기간은 장기 복용입니다. 최소 2년에서 5년을 먹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평생 먹는다 생각하고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약효와 부작용,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서 약을 바꾼다는 건 다른 부작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가장 좋은 전략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지나가니까 그 이야기고 약효와 부작용을 출현 시기와 소멸 시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몰라서 흔히 병이 나왔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약을 떼는 겁니다. 그런데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낫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정 범위를 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계시는 교수님 한 분의 강의를 봤는데 그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환자들이 약을 정말로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면 원래는 이 유지 용량이 이 범위인데 유지 용량의 절반밖에 안 되는 양, 이 양은 먹으면 약효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중에는 약 줄여달라고 쪼르는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이 쪼르면 자기는 그렇게 처방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도 안 되는 지극히 소량의 약이라도 먹는 것이 안 먹는 것에 비해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재발률을 그래도 절반은 줄여줍니다. 이 이야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거는 소량이라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것보다 가장 좋기는 적정 유지 용량으로 먹어줘야 되지만 지가 정말로 약이 먹기 싫어서 약을 한 알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그럴 것 같으면 반 알이라도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 그 이야기를 그 의사 선생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권하는 건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는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약물 순응과 약물 비순응의 문제가 있어서 약물 비순응
비준수, 비복용 문제가 사실은 그만큼 심각합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약물 교육을 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 약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약에 대해서 그냥 대학원 다닐 때에 어떤 그 뭐죠 정신과 이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 학기 그냥 공부했는 한 과목 딱 한 과목 공부했어요. 약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 딱 한 과목 공부한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후로도 약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처방하는 입장도 아니고 다만 상담 시간에 당사자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어떤 의논을 청하니까 같이 의논해주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했는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고 의사가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는 상세한 건 다 의사들한테 물어보고 의논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약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약이 중요합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 비순응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말 약을 끊어서 재발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고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약물 교육의 가장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약을 먹일 거냐 안 먹으려고 하는 놈들을 어떻게 약을 먹일 거냐 내지는 지금 약을 끊으려고 하는 놈들을 어떻게 하면 약을 안 끊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제가 교육하는 기본 목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마음가짐과 약효와의 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거고 자 이제 쉬었다 가겠습니다.